3세트입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GS칼텍스 왼쪽 오픈 김진희 터치아웃. 주저하지 않고 바로 김진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시로 갑니다. 뚫었습니다. 이바나 선수 스윙 빨라요. 예,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비스 5대6. 한수진 백어택 듀크 꽂힙니다. 굉장히 낮은 파이프 공격 같은 그런 패턴이거든요. 예, 강소휘 이원정 언더핸드로 띄워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이원정 세더 백어택 이바나 연타. 점프 토스 왼쪽 듀크 이바나 이원정 반대편 박정아 터치아웃. 이원정 세터가 공 끝이 살아있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가 잘 때려줄 수 있었고요. 예, 볼을 놓는 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나현정 오른쪽으로 줍니다. 듀크 오픈 길게 들어옵니다. 좋아. 득점 성공 석점차 파토 듀크 임명옥 이원정 뒤로 이바나 수비가 됐습니다. 달려갑니다. 김진희 넘길 준비 나현정. 이번에 이원정 누구에게 줄지. 역시 이바나에게 또 한 번 수비가 되는 듀크입니다. 강소희 쇼다운. 나이스 브로킹. 브로킹하면 현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배윤나 이바나도 높이는 상당합니다. 나현정 셋업 왼쪽으로 갑니다. 가운데 후위 이바나의 딜게 임명옥 공격 전환합니다. 백어택 터치아웃. 이바나 네소비치. 장신 세터인 안혜진 선수가 좀 손해를 보네요. 그렇네요. 예, 안혜진 백어택 페인트 볼 던지면서 잡아냅니다. 짧게 뛰어놓고 외발 연타 점프토스 왼쪽 강소희 푸시 터치아웃. 17-17 다시 동점. 18-18 동점. 안혜진 이원정 붙었습니다. 왼손 처리. 아하.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 지금 상대가 공이 어렵게 넘기는 상황인데 그것을 빨리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미래는 밝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비스로 갑니다. 이원정. 그리고 이제는 두 점 차 리드 한국도로공사. 석점차 정대영 서브에이스. 정대영 쇠기를 박습니다. 스칼텍스 선수들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주전 세터 이효희뿐만 아니라 서브 세터 이원정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백어택 듀크 터치아웃. 21-24 21-24 이원정 퀵 오픈 연타 듀크의 수비 점프토스 짧게 이석공 하지만 넘기지 못한 채 오늘 경기의 마지막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이제는 5연승입니다.